등교 개학을 시작한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고등학교 3학년 전원이 귀가 조치되고 기숙사가 폐쇄되었습니다. 21일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농업 마이스터고 기숙사에 입소한 고3 A군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는 3학년 학생 등교 수업 시행을 앞두고 지난 19일 기숙사에 입소자 배정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 1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1일 경북 구미가 집인 A군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학생 16명은 음성으로 나타났고 기숙사 사감과 교사 등 접촉 교직원 6명도 추가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받았습니다. A군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일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A군과 함께 수업을 받은 학생 17명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전교생 111명을 귀가 조처하고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를 이틀간 폐쇄 및 방역하기로 했고 이날부터 수업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조만간 대구시와 협의 후 A군이 재학 중인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경우신문TV 이지윤 기자였습니다.